윤정인의 생부위 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가면 맨날 바쁘다며. 굶주려 가야지. 자, 고기부터 나오네요. 한라산. 저 한라산 술만. 자, 일단 제주도 짠. 묵은지 볶음이 그만. 야, 이거 젓갈. 마늘.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옛날의 신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제주의 연동이라는 곳이에요. 완전 신도시는 아니고 한 30년 된. 올리브영 대박이야, 대박. 중국관광객들 점령했습니다. 자, 어머니 빵집 신스 1985년 보고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 이것도 단독 호박. 제주도 현무암을 연관시키는 시커먼 빵. 오, 네. 날 사러 가야 되겠다. 나왔다, 이제. 아, 추천해 드리시면, 이쪽은 어리목 코스, 한라산 가는 코스고요. 이쪽이 어승 생각하는 코스입니다. 이쪽 산. 아니 근데 산 조금 올라가면 더울 것 같아. 움직이는 금방 되겠죠. 그렇게 그래도 추운 날씨나 근데 코스를 아빠하고 따진다. 네, 이 어승생학은 오후보다는 햇빛이 좀 떠있는 아침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눈길 걸어봅니다. 어승생학입니다. 한라산에는 다섯 개의 등산 코스가 있거든요. 어리모 코스, 영실 코스, 또 관음사, 성판악 코스, 동래고 코스가 있는데, 오늘 이 코스는 그 어리목 코스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그런 어승생학 왕복 한 50분 정도 걸린다는 코스입니다. 평상시 운동 안 했더니 힘드네요. 자, 어승생학 여기 찍고 갑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야, 올겨울 눈길 아주 좋습니다. 또 다음 코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 카멜리아 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멜리아는 동백이란 뜻이죠. 동백 언덕. 날씨가 너무 좋다. 자, 진짜 제주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리종이고요. 요거는 지금 일본 산다와라는 애기동백입니다. 애기동백. 이제 애기동백이 지금은 피어 있고요. 이 제리종은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피어 있기 시작하고 있네요. 항상 가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참 한국적이면서 깔끔하네요. 데이트하기 좋고 또 산책 코스로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길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우리도 손잡고 걷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었습니다. 아, 이쁘네요. 시크릿 동백꽃길 꼭 추천합니다. 야, 지금 이 자리는 제주도는 봄이네요, 봄. 야, 정원 연지를 낀 정원인데요. 아주 예쁘네요. 아, 특이한 조형물이 있어서. 야, 멋지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망대 중간에 나선형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가 전망이 보이네요. 삼방산. 아, 여기 있네. 맞네, 삼방산. 삼방산 모슬봉. 삼방산. 테마별로 코스를 다 이렇게 분리해놨네요. 망해 초당. 제주도의 전통 초가. 유자 아냐? 유자는 아닌 거고. 귤 뭐 하여간 재료전지. 이게 유자인지 귤인지 모르겠네요. 제주도 다운 길이네. 소철 길입니다. 멋지네요. 네. 아, 가을 정원. 큼윤리가 쫙 멋지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 가을을 느끼는 곳. 밑에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삼방산이 보이고요. 아. 어우, 저 한라산. 이야. 이 가을 정원 오면요, 이 한라산 아주 멋있네. 예, 어승생학을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야, 여기서 보니까 좋네요. 아, 가을 오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한쪽에는 한라산, 한쪽에는 삼방산.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핑크 뮬리가 펴 있고. 자, 카멜리아 힐은 가을 정원을 끝으로. 자, 다음 장소로 갈게요. 자, 블랙피그입니다. 어? 너무 맛있다. 맛있네. 바로 앞에가 우와, 이게 삼방산이 쫙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쪽 지금 송악산 산 아래들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블랙길 시작합니다. 산이 보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마라도는 오늘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자, 송악산 둘레길 도착했습니다. 자, 제 입에는 마라도 가는 항구가 두 군데 있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쪽 지금 송악산 산 아래에서 입구에서 둘레길 입구에서 마라도 항구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지금 바위에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무기고를 쓰기 위해서 뚫어놨답니다.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을 징용해서 뚫어놓은 곳이랍니다. 둘레길 시작합니다. 야, 지금 저기 저 삼방산이 보이고요. 지금 한라산이 지금 구름에 가려 있네요. 형제섬 있고요. 형제섬, 저기가 형제섬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라도는 이제 안 보이네요. 이따가 이제 넘어가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13도인데요. 역시 바닷가에 오니까 바람이 조금 붑니다. 오늘 좀 차에서는 더웠거든요. 시원하게 오늘 좋습니다. 자, 여기는 소요 시간이 올라가는데 전망대까지 가는데 한 20분, 내려오는데 15분에서 한 3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거 퇴적층이네. 근데 무슨, 아, 이게 일제 동굴진지. 아, 삼방산, 한라산, 그리고 형제섬. 같이 갑시다. 중간에 승마체험장도 있네요. 10,000원이네. 10,000원. 야,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옛날 어릴 때 탔습니다. 승마 해보실 분들은 10,000원. 마라도 고고고. 부녀했지. 해산물 좋아하시면 파전 한 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둘레길을 달아서 아주 평탄합니다. 지금 끝에 왔습니다. 지금 삼방산 형제섬 안내 나오고 있고요. 아, 갚아도 말아도 드디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갚아도는 안 보일 거예요. 평지. 최남단 마라도고요. 갚아도는 옆에 보면 그냥 납작한 평야예요. 갚아도는 마라도의 3배나 큽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울릉도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도만의 해안절경인 것 같습니다. 송악산 둘레길. 예, 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에 왔습니다. 아직. 와, 둘레길 상당히 기네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만. 갚아도 마라도지. 저기 갚아도와 마라도. 저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뭐 평야처럼 보이는데. 자, 너무 시원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와서 보십시오. 여기는 부스트가 무조건 따라간다 그랬지. 자, 도슨트 투어라고요. 숲 해설과 함께하는 곶자왈 투어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환상의 숲, 환상 숲 곶자왈 숲에 왔습니다. 자, 도슨트 투어라서 해설가님의 설명도 잠깐 넣어드릴게요. 곶자왈이 네 군데가 있네요. 아주 작은 곶자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설사를 따라 지금 환상의 숲 제주도에 네 개 있는 곶자왈 중에 이쪽 한 군데랍니다. 네, 제주도에는 다람쥐랑 청설모가 살지 않아요. 왜요? 왜? 네. 살면
우스갯소리로요? 비행기를 못 타서래요. 네, 비행기를 못 타가 원래는 까치도 원래 제주도에는 안 살았어요. 89년도에 비행기가 아시아나 항공에서가 까치를 들여왔어요. 50만 마리를 그때 방생했는데 지금은 네, 수십 마리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날이죠. 네. 땅이 숨쉬는 구멍이라고 해서 숨골이라고 불리는데 흙이 있었으면 막혔을 거예요. 근데 흙이 없다니까 아직도 뚫려가지고요. 지하의 공기가 솔솔솔 나옵니다. 키가 커요. 끝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래 흙이 없잖아요. 근데 흙이 없는데 위에 햇빛까지 못 받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키를 먼저 키웁니다. 왜? 햇빛을 봐야 되고. 지훈이? 사이에서 바람이 나와. 오, 진짜 나오네. 오, 진짜 바람이 나오네. 오, 진짜 시원하네. 오, 시원해, 진짜, 진짜. 아, 이게 바람구멍이, 숨구멍이 났구만. 야, 이러면 아주 시원하겠네. 자, 정우 말가든입니다. 말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마켓이에요. 좀 마셔요. 네. 이걸 먼저 마시고. 자, 이걸 먼저 마시고요. 쌍화차 같은 거. 부와 명예와 건강. 말에 완전히 전기가 되어 있답니다. 쌍화탕 맛인데요. 아, 보약이란다, 보약. 자, 저희는 지금 말요리 A코스 우리 35,000원짜리인데요. 액기스 다음에 만두가 나오네요. 다음과 육회입니다. 다음과 육회가 나오네요. 비벼서 드시고 모든 사슴이 물만 기름장에다가 주세요. 먹는 방법이 하나 올리고 자 기름장을 기름물이 있는 게 있는데 싸서 말고기 처음 먹어보는데 뭐 짠. 이게 그럼 말을 이렇게 먹 식용을 키운다는 말이야? 그지? 아 형님 말고기 맛있네. 냄새가 진짜 전혀 안 나네. 이거 맛있네. 깔끔하네요, 깔끔해. 갈비탕이 나왔네요. 갈비탕인데요. 갓쑤 간장 베이스 갓쑤 우동 맛이 납니다. 아, 또 말고기 매력이 있네. 참 맛있네요. 이거 두 개만 동치. 동치. 오늘은 나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거는 말 기름이고요. 우리 기름이랑 똑같이 불포화 기관이어서 우리 원체 기름이거든요. 고기는 스테이크 먹겠지 바로 잡혀야 돼가지고. 자, 등심이야, 등심. 잘 먹습니다. 좀 하고, 고기 하나. 혼자, 혼자. 아이, 오랫동안. 무슨 소고기가 맛있네요. 아 배부르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배부르다. 야, 어디 있었지? 잡지, 얇아요. 씹히지도 않아.
국밥은 한 장을 넘는. 자, 이번엔 소금장. 아, 말고기 맛있네요. 내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오시면 추천드립니다. 말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냄새도 없고요, 깔끔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